사실 좀 간담회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어머니들이시니까 조금 편하게 제가 왔어요. 마음을 편하게 왔고 이제 좀 이제 대화를 좀 많이 이제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은 화학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단원 구성, 그다음에 언남에서 화학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얘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러면 언남에서 어떻게 작년에 했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개강 일정 이런 거, 그리고 회차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화원은 일단 구성이 네 단원이에요. 대단원이 네 개인데 화학의 첫 걸음 원자의 세계, 결합과 분자의 세계, 그 다음에 역동적인 화학 반응. 그래서 보통은 겨울방학 특강 동안 요걸 한번 빠르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2학년 내신 1년 내내 하는 거를 사실 9주 혹은 두 달 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버텨준 거 자체를 이제 상당히 많이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좀 뜯어서 보자면 첫 단원을 애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합니다. 몰이라고. 사실 요 생활 속의 화학 해가지고 우리 생활과 화학 요거는 이제 그냥 화학에 대한 소개라서 여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에서 몰, 그다음에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그 양적 계산하는 거죠. 용액의 농도 다 계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워낙 낯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은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 1단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벽을 많이 느껴 한다. 그래서 저는 특강을 할 때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쉬운 2, 3단원을 먼저 했어요. 왜냐? 2, 3단원 같은 경우는 원자나 분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상대적으로는 쉬워요. 상대적으로는 쉬운데 애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많고 쪼개진 단원 수도 1단원, 4단원에 비해서 2, 3단원이 훨씬 많아요. 단원 숫자가.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속에 있는 입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전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 확률 분포인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순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나오면서 주기성을 배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얘들이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단원에서 이제 결합을 배운 다음에 이제 원자를 배웠으면 결합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결합이 이제 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유 결합 중에 분자만 놓고 분자의 구조만 마지막에 하고 요 단원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게 지금 변수가 뭐냐면요. 만약에 1단원을 한 상태에서 2, 3단원을 하면은 1단원에서 했던 그 양적 계산을 2, 3단원에도 적용해서 심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사실 애들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모든 학교가 지금 난이도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만약에 시험 범위를 누적으로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양적 계산을 같이 넣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기민하게 학주교 선생님께서 이제 누적으로 하실 건지 아닐 건지를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만약에 바뀐 거라면 이제 전달해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 연습 대비를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단원은요. 사실 1단원이랑 4단원이랑 이제 연결이 비슷해요. 내용이 둘 다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원을 다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또 이제 1년에 걸쳐서 2단원, 3단원을 누적 없이 하다 보면 1단원을 까먹은 상태에서 4단원으로 옵니다. 근데 1단원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50% 이상이 1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능숙한 상태에서 4단원을 가면은 상대적으로 1단원보다는 쉽게 느껴요. 그래서 특강을 할 때 2, 3단원 먼저 하고 1, 4단원 붙여서 하면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1단원 되게 어려웠는데 4단원은 조금 낫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1, 2, 3, 4 이렇게 가면은 이제 까먹은 상태에서 애들은 다시 이제 어려운 난이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모든 단원이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진짜 기초만 잘 되면 4단원은 오히려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남고등학교 보면 시수가 이렇게 화학
수학이 이제 3단위, 3단위에서 이제 총 6단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2학년에서는 택 3, 그래서 과탐에서 3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이과더라도 사탐 과목을 한 과목 이상, 2, 3학년 중에 한 과목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특이점이 있다, 뭐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평균을 보시면요, 화학이 다른 과탐에 비해서 평균이 높아요. 네. 시험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화학이 정말 쉬웠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이제 18.8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사실 1등급은 100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다들 표준 편차가 저렇게 나와요. 이제 좀 쉽게 나오는 학교들. 그래서 90점 이상에서 90에, 그러니까 왜냐면 100점이 많다 보니까 2등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이제 90점 이상을 받아야 3등급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갈려요, 학생별로. 통합과학을 잘했던 학생이다, 통합과학 때 이제 뭐 1등급을 이제 좀 잘 맞았던 학생이다, 그럼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래야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통합과학 때 너무 힘들어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5등급, 아무리 열심히 해도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학생들마다 장점이 다 이제 특기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소 3등급을 받아보려고, 90점 이상을 받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이제 분석과 이제 공부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3.6점짜리 배점이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화학의 유용성, 그러니까 맨 첫 단원에 이제 어렵지 않은 단원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 니은이 문제예요. 니은 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원래는 거기에는 탄소화합물의 이름과 성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일부 이온화에서 OH-를 내놓는다. 왜냐면 애들이 통합과학 마지막에 산염기 배웠거든요. 산염기에서 이제 물에 녹으면은 수산화이온 내놓으면은 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에탄올이니까 여기 OH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거를 착각을 해서 요걸 딱 답으로 이제 골라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게 요런 것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에서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면요, 이거 근데 단순 계산이에요. 네, 단순 계산인데도 배점이 3.5점이나 돼요. 근데 요런 문제가 거의 한 10문제 정도 있어요. 단순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전으로 가자는 거죠. 서술형도 거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도 6문항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6문항이 6문제가 아니에요. 1-123, 막 6-1234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가 8점짜리예요. 그래서 6-123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만 내가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많이 얼마나 했느냐. 왜냐면은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은 등급을 가르는 데 있어서 학교에 또 항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지금 언남도 지금 문항수가 많았다. 그래서 그나마 좀 계산 문제 중에서 조금 애들이 어려워했을 거다라는 문제가 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요거. 갑자기 이런 탄소 원자수랑 수소 원자수를 분수로 넣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줘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 이것만 해결해내면은 이 밑에 내용은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올 거예요, 한 문제씩은. 그러면은 대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조금만 틀면은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대하는 거는 일단 무조건 대입해봐라, 요런 거를 연습을 시키고요. 이제 당황하지 않게끔 요런 연습을 좀 미리 또 해야 되는 거. 근데 만약에 통합과학을 너무 많이 어려워했던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차라리 이런 문제는 조금 덜 풀리고 차라리 다른 계산 문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다른 걸 많이 맞춰라. 왜냐면 이런 거를 자꾸 넣어주면은 걔네들은 이제 막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놔버려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조금 줄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네,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요 내용은 배운 기초 내용에서 계산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를 가로축과 세로축을 뜯어서 본 다음에 요 숫자, 이 의미들 뜯어서 볼 수 있느냐. 애들이 은근히
수식도 그렇고요. 분수 하나만 해도 분모랑 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뜯어서 보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인데 그래도 개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개념을 적용해서 응용하는, 네, 그거 할 수 있느냐를 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부피를 셋이 같게 맞췄을 때 면몰이 되는지 혹은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령을 좀 배워야 되는 거고 응용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왔었다. 3.8점, 배점이 높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 볼게요. 서답형 이제 3번은 3-1-2가 있어요. 이제 내용이 좀 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풀 수, 요거 풀 수 있으면 요것도 풀 수 있어요. 왜냐? 반응식을 써라는데 반응식에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다 줬어요. 그럼 얘는 개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을 물어봤는데 또 웃긴 게 이 질량을 보통은 이제 몰 질량을 하면은 보통 그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킬로그램으로 풀으래요. 그러면 요거까지 받느냐? 그래서 요거 안 봤으면 또 점수 깎이겠죠. 다음에 요거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하나 단순 계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양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연습하면 된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가 5점입니다. 5점.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 이제 선택형으로 65점이 배정되어 있고 1번부터 6번까지라고는 하지만 이제 거의 한 12문제 정도 돼가는 이제 서답형이 이제 35점. 그래서 서답형 문항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첫 번째. 제가 그 고1들 설명을 할 때도 양이 많습니다. 어머니 애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말 안 드립니다. 왜냐? 그때보다 더 해야 돼요. 애들한테도 저는 1학년 때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얘들아, 많아서 힘들지? 이러면서 근데 이겨내야 돼. 근데 이게 적응되면은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각오하고 있어야 돼.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늘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1 때처럼 좀 여유 있게 있으면 안 된다. 네, 항상 뭔가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과목이 됐건 간에. 네, 틈틈이 시간을 놀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요. 고2 때는 괜찮아요. 고2 때는 풀이법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배울 필요는 없어요. 고2 내신 때는. 근데 수능에 들어가면은 이제 풀이법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워낙 오래된 이제 수능에서도 문제 출제라든가 애들이 이제 경력치가 많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 풀어요. 그러니까 자꾸 꼬우고 해서 풀이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특히 잘하는 학생들이 나 잘했었는데 왜 이건 왜 이렇게 막혀? 나 이거 놔버릴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 플러스 근성 인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근성 버텨야 됩니다.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랑 같이 특강을 해서 첫 번째를 한번 들었던 애들은 조금 괜찮은데 이 내신을 하면서 화학을 처음 듣는 애들은 진짜 특히 처음 할 때는 진짜 그냥 버텨야 돼요. 워낙 내용이 애들이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조금 버티고 두 번째 회차로 돌아가거나 세 번째 회차로 돌리고 하면 훨씬 더 익숙해지면서 체감 난이도가 훅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좀 버텨봐야 된다. 네. 공부는 근성으로 해야 됩니다. 근성.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속도전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됐다 했으면은 자꾸 문제를 빨리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어떻게 되냐? 일단 학교가 아니라 학원 수업에 오면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제가 떠들면서 복습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럼 애들은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숙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고 다 같이 풀이를 해줘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테스트를 보고요. 자, 그리고 수업 전에 숙제 검사도 제가 직접 하고 테스트는 채점은 각자 제가 답을 불러주면 하는데 그 테스트 점수를 저한테 한 장 한 장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옆에 세워놓고 제가 한 명 한 명 보면서 어머니들께 이제 숙제 완성도, 테스트 점수, 그리고 테스트에서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보고 얘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합니다. 혹은 이런 부분을 좀 더 복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그렇게 세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퀴즈, 백지 퀴즈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퀴즈를 만들어도 봤는데 이 만들어서 애들을 풀려보니까 그거보다는 백지 퀴즈를 해가지고 백지를 주고 오늘 배운 거 네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게 훨씬 더 복습 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뭘 모르는지 제가 파악하기도 더 빨라요. 제가 그것도 퀴즈도 한 장 한 장 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부족하면 제가 거기다 이제 펜으로 써줘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좀 더 배워가는, 그래서 마무리 퀴즈는 백지 퀴즈가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긴장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요거 집중해서 들으라고. 네. 그래서 퀴즈를 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여기서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자, 그럼 제 교재는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보통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용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빈칸은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같이 이제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사이사이에 예제가 들어있어요. 의외로 애들이 개념만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쉬운 문제 풀리면은 못 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야 이거는 이런 식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든가 이거는 약간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 니네가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첫 수업하면 설문지를 돌리거든요. 근데 요게 좋았다는 애들이 많아요. 예제가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제 숙제는 레벨별로 확인 문제, 기본 문제, 실력 문제를 제가 넣어놨는데 당연히 중간 난이도인 기본 문제가 문항이 제일 많아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애들을 문제를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살짝 줄일 건데 학생별로 이제 첫 시간에 추가 문제를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제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청은 아무 때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회차가 지나가도 다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첫 시간에 물어봐서 이제 좀 이 친구는 좀 쉬운 문제 더 필요하다.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좀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쉬운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줄 거고, 아니면 기본 문제가 필요하다, 아니면 얘는 기본 좀 연습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실력을 좀, 3학년을 대비해서 실력을 좀 연습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력을 줄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요 세 개가 들어가긴 해요. 여기서 더 추가가 되느냐의 문제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원래 설명할 때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왜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더니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요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제 모든 숙제, 테스트, 퀴즈 이걸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별로 이제 그날 테스트가 좀 어려워했던 것 같다. 뭔가 숙제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는 안 하고 이제 다음 수업 전에 일찍 와야 돼요. 제가 부를 거예요. 그리고 클리닉이 잡히면 어머니들께 또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질문. 네, 요거는 진짜 애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카톡 질문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요. 문제나 이제 요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합니다. 카톡 문자로 이렇게 하기가 좀 이제 답답해서 보통 전화를 해서 그 같이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은 해결이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찾아와서 그때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다 여기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써놓은 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지금 이제 안 써놓은 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특별히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사실은 이제 평일 중에 또 연락을 잡습니다. 클리닉을 잡아서 이제 좀 봐줄 수 있으면은 봐주고. 근데 요거는 가능하면 뭐 수요일쯤이 좋겠죠. 왜냐면 토요일날 수업인데 금요일날 하고 또 오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딱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자, 그래서 개강은 3월 11일 토요일날 아침 9시 반에서 12시 반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 8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보 포함해서. 그래서 1회에서 6회까지는 진도하고 이제 그 숙제가 이제 기초적인 숙제가 웬만하면 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간 심화를 대비한 문제. 근데 사실은 언남 같은 경우는 심화를 대비한 문제라기보다는 속도전에 대비한 문제 해서 이제 특히 2회차 이런 때 이제 좀 문항을 많이 주는 시험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 시험은 아니고 이제 정규 테스트는 따로 있고요. 이제 속도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진도와 이제 연습해서 좀 더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거의 반복을 이제 1회에서 6회까지 하고, 사실 직전 보강 때 모의고사 보면 늦어요. 애들이 요게 그때그때 테스트는 잘 보거든요. 근데 누적이 안 돼요. 누적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보강 때 테스트를 해보면은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7회 때 모의고사를 보고 자기 실력을 깨닫게 합니다. 너 지금 누적복습 안 해가지고 까먹었잖아. 그러면은 또 일주일 동안 애들이 또 열심히 만들어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추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구두 테스트를 계속 던지거나 해서 총복습 그리고 다지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설명해 드릴 말씀은